신입생 모집? 아, 나도 돌아가고 싶다, 새내기. 에휴, 돌아가긴 어떻게 돌아가. 새내기는 지나가니까 새내기지. 잠이나 자자. 뭐야? 어잉? 이 옷은 뭐야? 내가 이런... 뭐야? 안녕하세요, 승국님. 저는 AI 미리입니다. 대학 생활을 그리워하시는 승국님을 위해 새내기 환생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대학 생활을 내가 환생을 했다고? 내가 지금 그 뭐 2회차의 인생?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모든 영화적 결정들은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미리하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근데 대학생활인데 국가의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이게 뭐가 대학교야? 이거 군대를 대자만 들어가면 다 대학교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건가 본데. 이거 해야 되는 거? 뭐야? 어디? 지금 방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 걸어온 거 뭐 한 거예요? 아, 네. 저희 아침마다 학과 출장이라고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다 같이 단결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학과 출장? 예, 맞습니다. 아, 그 등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지금 다들 흩어지는데 이건 뭐 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다들 수업 들으러 강의가 각자 개인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각자 강의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다 같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수업 들으러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업을 가야 해서. 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생도. 뭐 하고 있어? 생도요. 생도, 네. 이승국 생도. 네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도 이거 처음 와갖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동기들 다 학과 출장 했는데. 아, 진짜요? 그럼. 학과 출장. 학교 가는 거요. 아니, 면담부터 하자, 너. 면담이요? 면담부터 하자. 가자. 네. 근데 가자. 누구신데? 누구긴 담당 교수지. 아,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가자. 네.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설명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승국 생도. 네. 우리 육군 3사관 학교에 온 걸 환영하네. 육군 3사관 학교? 이 사관 저 뭔가 했는데 그래서 있는 거죠? 맞아. 사관 학교 맞죠, 여기? 사관 학교야. 아, 왠지 다... 그래, 뭔가 좀 옷들도. 근데 저도 맨날 들어만 봐서 그런데 사관학교가 정확히 뭐 하는데요? 군의 장교를 키우는 학교라는 뜻이야. 장교 키우는 학교? 그렇지. 너무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3등 사관학교인 거예요? 등자 빼. 아, 등 아니요? 등이 아니야. 순서가, 순위가 아니야. 동네 이름에 1동, 2동, 3동 하면 그게 순서야? 이거 너무 맞는 말이네. 아니에요. 그래. 뭐 순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번호가 붙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교육시키는 거는 군대 관련된 걸 가르쳐요? 아니면은 진짜 대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3사관 학교는 전 세계 유일의 편입 사관 학교야. 그렇구나. 1, 2학년은 일반 대학에서. 3, 4학년은 어디에서? 3사관 학교에서. 그렇지. 일반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일반 학이 있고 군사 학위도 취득을 할 수가 있어. 학위를 두 개 받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중 학위지. 이 학교에 오면은 2년 안에 학위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해주는 대단한 학위가. 재밌지 않아요? 그럼. 너무 멋지지 않아? 오, 깜짝이야. 오.
거득이다가 네. 우리 학교는 등록금이 있을까 없을까? 대학금은 등록금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학교는 국가가 지정해준 학교잖아. 네. 그래서 전액 다, 전원 다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러면 학비를 안 내요, 생도들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키워지는 청년들인데 네.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지. 게다가 네. 대학교 다닐 때 뭐가 필요하지? 용돈? 생활비? 설마? 교재, 노트북, 네. 품위유지비. 품위유지비가 있어요? 그럼. 매월 100만 원 정도를 품위유지비로 지원해.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졸업을 하고 임관을 했어요. 장교가 됐어요. 이 수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 장교라고 1년 만에 그만뒀어. 그러면 국가가 잡아내요?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가려서 응원하나?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심리학과 교수님 말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벌써 지금 뭔가 우리 학교가 된 것 같고 여기서 훌륭한 장교가 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공부하러 안 가? 우리가 하는 게 살아있는 수업 아니야? 공부도 해야지. 그래야지 장교가 될 수 있지. 그쵸? 공부는... 빨리 가! 빨리 가! 공부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요? 그럼! 아, 그걸 빨리 말씀해.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에빙하우스의 망가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피피티도 보고 있죠? 영상도 보고 있죠? 그죠? 네. 또 듣죠? 네. 뭘 듣습니까? 네. 나의 설명도 듣고 영상도 듣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감각 기억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내가 새롭게 이 선거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어이구야. 어제 저녁에 뭐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무도 하지 않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다 잤습니다. 그치. 예. 그게 어떤 게임입니까? FPS 총 열심히 쏘는 게임입니다. 역시 군인이 되려고 열심히 쏴보만요. 자, 어제 저녁에 내가 뭘 했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자신의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걸 일화기억이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은 독립된 영역일까? 아니면 비슷한 영역일까?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승국 선생님도 장기 기억에는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과 그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망각을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인간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죠. 세상과 시간이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원, 투렷! 중, 성! 중성! 16-8번 교육 끝!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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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교생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승국 생도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승국아. 네. 와봐. 저요? 네. 와봐. 근데 국내를 왜 이렇게 국내 할 때는 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네. 특히 생도는 고개를 숙이면 안 돼. 그래요? 응, 수미를 유지해야 되니까. 때문에 김나라 네. 때는 찾아 자세로 그대로 네. 보내줍니다. 이렇게요? 저는 네. 95도로 네. 눈썹 끝에 붙인다고 하고 네. 시선은 항상 네. 상급자를 마저 바라보면서. 아, 눈을 똑바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응, 당연하지. 네. 생도는 늘 당당해야 돼. 아, 약간 그게 기본적으로 있네요. 당당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거? 그럼 너무 당당해서 이렇게 선배를 째려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싸움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안 하지 않나? 안 해요? 그럴 수 없지. 아, 가끔 있어요? 많진 않아. 어떤 과 공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나는 군사학과에서 옛날부터 군인의 뜻이 있어가지고 보게 됐어요. 나 같은 경우에도 군사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포츠 문화 전공했는데 체육대학교에서 공부했어. 스포츠 문화 어떤 과였어? 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다가 군인에 대한 꿈이 생겨서 뒤늦게 대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과를 하다가 스포츠와 공대를 다니다가 편입해서 군인 장교가 돼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나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가 이제 특전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나도 특전사에 대한 꿈을 가져서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약간 그 멋진 전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요. 그 남자 앞에 끓는 뭔가 그런 특전사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대마다 다 포지션들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이 안에서 이 기본적으로? 근무 제도를 하고 있어서 각 중대마다 중대장 한 명씩 있고 그 밑에 이제 중대장들도 있고 평생도들까지. 이 안에서 이미 딱 장교로 나가셔서 만나게 될 시스템을 계속 익히고 계신 거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그 교육의 일환입니까? 두 분은 없고 한 줄 계시고 세 분 있고 이건 뭡니까? 빨간색. 이건 선택적으로 달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창. 그럼 인증을 이만큼 하신 건 지금 뭐 에이스십니까? 아, 내가 중앙동기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네. 좀 이것저것 많이 받긴 했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배님 두 분은 뭐 하셨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달고 계세요? 아, 우리도 여러 개 달 수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달고 있었어. 아, 갖고는 계시고? 갖고는 있고. 자율적으로 달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달 수 있어서. 난 빨간색 표창만 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약간 나만의 패션이 나오는, 패션이 나올 수 있는 아, 이거 재밌습니다. 제일 정말 꾸꾸꾸, 제일 꾸꾸꾸꾸꾸꾸 하죠. 이것저것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있어. 뭐야, 그냥 일반 편의점처럼 다 있네? 이 500원은 설마 하나겠지? 우와, 가격대가 재밌네. 장난 아니네. 아이스크림 280원! 초등학생 때도 이거는 300원이었는데? 우와, 이러면 품위유지비로 이거 차고도 남겠다. 어? 동기야, 뭐 사러 왔어? 저 지금 이거 사러 왔어요. 카페인이 부족해가지고 카페인 음료 사러 왔습니다. 나 그 온 김에 물어보자. 아니, 여기가 너무 물가가 싸더라고. 맞아, 진짜로. 약간 여기 적응되면 막상 나가서 약간 놀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 막 진짜 거의 반값이거나 반값도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되게 생도들을 위해서 좋게 돼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그렇게 좋게 돼 있는 것 중에 나의 형준이의 최고 원픽 뭐야? 난 이게 싸서 너무 좋다. 솔직히 카페인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편의점에서 사면 2,300원에 하는데 여기서는 1,200원이면 살 수 있어가지고 반값이네? 반값이어가지고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오자마자 그래서 때려넣는구나. 맞아. 다음 주에 유학 시험도 있고 좋은 성적 받고 싶어가지고 카페인 먹으면서 공부 좀 하고 있었어. 너무 열심히 공부해? 왜 이 정도 아니면 따라가기가 어려워?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은 다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 온 거여가지고 다들 진짜 밤새고 많이 공부를 해. 뭐야? 너의 꿈은 뭐야? 이것까지 먹으면 공부하는 너의 꿈은 뭐야? 솔직히 인간할 때 상 받고 인간하는 게 꿈이야. 아니 근데 3, 4학년 점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싶거든? 이 언제 지원해서 언제 들어왔지? 작년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최종 합격된 건 10월 말이고 여기 들어온 거는 1월 초에 가입교하기 위해서 들어왔어. 1년 전에 하네 그러면? 4월에서 5월이면? 맞아. 1차에서 서류 심사 통과가 되면 2차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게 통과가 되면 체력 시험과 이제 면접 시험까지 봐가지고 10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와서 합격이 돼야 들어올 수 있어. 뽑히는 거 자체가 한 반년 프로세스다. 맞아. 그리고 진짜 한번 실수하면 큰일 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 아, 오는 거 자체가 힘들구나. 맞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 말 너무 하면 에너지 소모 되겠다. 빨리 가, 빨리 가. 카페인 챙겨. 예. 상 받아. 공부 잘해. 와, 이 정도로 치열하게 지내는지 몰랐어. 와, 이 PX 없으면 못 버티겠네 진짜. 이야, 대단하다. 네. 우리 가슴이 집에 들어오면서 좋아. 그렇게 좀 땡긴 거예요. 좋아. 체력 관리 하시고 체력 관리. 빠르다, 빨라. 좋아. 지그재그. 좋습니다. 더미 끌고 가시고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무리하지 말고요. 와, 이렇게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또 합니까 설마? 새 나오면 또 하세요. 아까까지는 대학 생활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로 장교 훈련이구나가 느껴집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그 심리학 개론 수업 교양 쪽 수업 듣고요. 좋은 거 맞네. 이제 지옥에 온 느낌이라. 맞아. 와. 우리 아무래도 일반 학사랑 군사 학사가
동시에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문무를 겸비한다는 말이 맞지. 지금 실감되고 있어요. 계속 오전 내내 문무를 겸비한다, 겸비한다 말만 듣다가 이게 문무 겸비구나. 그치. 아무래도 일반 학도 하고 군사훈련 대비해서 체력도 기르고 실제 군사훈련도 하고 하니까. 일반 학습이 재밌습니까? 군사 학습이 재밌습니까? 아, 나는 일반 체질이 있는데. 몸이 이렇게 좋은데도? 아, 운동하는 거 취미로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일반학 쪽에 더 관심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우리 동기들, 선후배들이랑 같이 운동하다 보면 몸 쓰는 것도 충분히 좋고, 아 괜히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아니구나, 참 잘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하지. 이분 웃지만 눈으로 울고 계신데 괜찮습니까? 아니야, 지금 웃고 있는 거야. 땀, 땀? 아, 땀이죠? 아, 살짝 괜찮아.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밖에서 봤을 때 그리 안 커 보였단 말이야. 근데 들어오니까 트랙도 생각보다 너무 길고. 그치. 안에서 보는 게 좀 시각이 달라져서 그렇지. 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서. 딱 그 느낌입니다. 이 마지막 있는 조가 이거 좀 네. 옮겨자.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잠시만. 좋습니다. 요거 아까 저기 출발 지점으로. 와, 이거 40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항상 교수 교관님들은 40km라고 해. 먼저 들어가. 네. 그렇지. 그렇지. 우와. 다시 이렇게 놔두면 출. 원 상태. 아, 이것만 해도 팔이. 와. 아. 무거워 진짜. 환생.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몸소 경험해 본 바 문무를 겸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바라기만 한다면 제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문무 겸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공짜라면서요. 학비를 안 내고 다닌다면서요. 여기에도 붙여서 품위 유지비가 돈 받으면서 다니는데 PX의 물품 가격이 너무 싸. 약간 요 세 개 정도로도 저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각자만의 도전이 있고 각자만의 목표, 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도전의식, 이걸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 상훈 선배에게 어? 문자가 도착했어요. 미리 미리야. 벌써 시간. 아까 사실 그 상훈 선배랑 만나서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상훈 선배 몸 봤어요? 나도 이제 어깨 운동하러 갈게요.